되게 달다. 엄청 단데? 태블릿 PC가 이 정도 크기는 이렇게 그렸어요.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이 정말 잘 받거든요. 찍었어. 모자이크 처리할게. 촬영한 미대생. 또 우리만의 접수 또. 부럽잖아. 뭐야, 괜찮아. 우리 뭐 CD도 아닌데. 나 훨씬 더 작아지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만 좀 더 늘렸어. 아, 어. 늘렸는데 그 해머니가 기둥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미안해. 확실히 뭘 써본 적이 없어. 왜? 술이 왜 있어? 지거라. 술이 왜 있지? 그 히니크인가? 거기 아예 키장녀 쇼핑몰이거든? 거긴 아예 155 맞춤 바지로 나와. 거기도 사이즈 좀 작고 괜찮아. 너무 비싼 거. 야, 너 내가 키 작은 게 웃겨? 야, 내가 작은 게 웃겨? 야, 우리 진지해. 너가 아, 눈물. 메롱샵도 키 작아. 야, 그래도 종이가 단단하니까 구김이 잘 안 가는 건 좋다. 광 재질이어서. 시급보다 비싸네? 아, 진짜 좋아. 야, 한 시간 동안 한 게 이거라는 게 한 시간 동안 뭐지? 마음이 아파?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어요. 아침부터 과제하고 학교 갔다가 좀 아침 한 끼 먹고 여태까지 버블티 한 잔 먹을 거 다 먹었네. 그래서 이제 머리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김밥을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 이거. 지금 이걸로 넷플릭스 보면서 김밥을 먹고 있어요. 밥 좀 먹고 오늘은 할 게 없어서 좀 뭐를 할지 생각을 하고 일찍 빨리 자려고 해요. 왜냐면 내일은 할 게 진짜 많거든요. 내일부터. 김밥 진짜 맛있네요. 근데 부침물 이렇게 칠리니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숯도 훨씬 줄어가지고 여기 두상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얘들아. 아니, 얘 때문에 이거 보면 맨날 그 노래 생각난다, 너. 졸리지 마. 숙소에서 졸리지 말잖아. 너무 청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빨리 해. 안녕하세요.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자, 화장실 간다. 커플 숫자 뭐야? 이거? 응. 공릉에서 쌀국수 먹기 힘들단 말이야. 먹어도 돼? 응. 나 1학년 때 통합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집 갔어. 아니면 동아리 하러 가거나. 아니면 돈가스 말고 IM을 먹지. 진짜 맛있어. 그래서 누가 나이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살짝 머뭇머뭇하긴 한다. 좀 뭔가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이거 뭐야?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뭐지 방금 말투? 이게 나한테 말한 거 아닌데? 맛있을 것 같아. 근데 꽤 크다. 엄청 얇고 조그만 좀. 근데 싸지 않냐? 응. 싸지. 엄청 싸. 커피랑 근데 4,800원 먹겠나? 완전 쫀득해. 얼마 전에 봤는데. 네, 그게 이제 기능이 너무 좋. 4시 수업이 끝나서 재료 사온 다음에 바로 집으로 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6시부터 계속 촬영을 할 예정이어서 지금 좀 푹 쉬어야 돼요. 다행히 오늘은 좀 텐션이 높은 편이어서 즐겁게 촬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집에 오니까 엊그제 공구를 했던 갸름수가 두 박스가 와있어요. 뭐 광고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이 공구를 하시길래 원래는 이거 생활약방 두 통 사서 한 통 다 비우고 오늘 아침부터 이거를 이제 한 포 더 먹고 있는데 한 통을 새로 뜯었는데 호박식혜 맛이 난다고 진짜 맛있다 그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이어서 좀 홀리듯이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배송이 진짜 빨리 와가지고 이거 되게 달다. 엄청 단데? 하나에 35칼로리라고 하네요. 뭐 살 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부종이랑 붓기가 진짜 많거든요. 좀 많이 걷거나 아니면 좀 운동을 하면은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못 자요. 그것도 그렇고 좀 피곤하고 그러면 얼굴이 되게 빵빵 붓는데 그런 게 언제부턴가 신경이 쓰여서 좀 붓기 빼는 이런 약 같은 것들을 챙겨 먹다 보니까 이렇게 SNS에 막 광고가 뜨는 제품들을 하나씩 먹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광고 보고 제가 주문을 한 건데 저는 저녁에 한 포 먹고 아침에 한 포 먹었는데 솔직히 처음 먹었을 때는 먹고 난 아침에 얼굴이 아예 안 붓는 거여서 너무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또 아침에 한 포 더 먹고 나가면 붓기가 좀 금방 빠지긴 해요. 요즘에는 밤에 먹고 엄청 푹 자면 그래도 조금 붓기는 붓는데 그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좀 쉬다가 오늘은 촬영을 하고 밤에 팀플 과제가 엄청 많아서 그걸 하고 잘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오늘 일상은 여기서 끊고 내일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기 어디지? 여긴 처음 와보는데. 튀김 되게 귀엽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다이어트 중이잖아. 오랜만이다. 국민 명물. 야, 그걸 찍으려고 너무 더러운데? 아, 다 먹었다고. 소파. 근데 지금 찍는 게 없어. 내용이 먹고 수업 듣다가 자고 소리 내.
이렇게 까매졌냐 옛날에 비해서. 그치. 집에 와가지고 지금 씻고 머리도 감고 다 말리고 묶어뒀어요. 붙임머리일 때는 확실히 밤에 감는 게 아침에 진짜 훨씬 더 편해서 밤에 꼭 감고 자고요.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 산 지 한 달도 다 안 됐는데 이만큼이나 썼거든요. 이게 붙임머리이신 분들이거나 머리가 엄청 뭐야 건조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써보세요. 머리 말리기 전에 이거 좀 뿌리고 말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뿌리고 다 말린 다음에 이거 뿌리면 진짜 차분해지고 머릿결이 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저 피부 뒤집어진 지 지금 막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엄청 많이 들어갔죠. 지금 흉터만 좀 남아있고 다행이에요. 그래도 내일 샤인빔 노원점 가가지고 광고가 아니고 스케일링 좀 받고 아쿠아필 같은 것도 좀 받으려고 해요. 원래 그런 거는 진짜 가끔씩이라도 꼭 한 번씩 가서 받아주면은 확실히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뒤집어지고 제발 덜 나라고 진짜 오랜만에 바이오더마 스킨 꺼내서 솜에 듬뿍 적셔가지고 스킨팩 15분씩 해줬는데 있던 것도 많이 가라앉고 좀 뾰루지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덜 올라오더라고요. 뭐 수분이 부족했던 거였는지 그냥 시기가 딱 트러블이 생길 시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요즘에 제 피부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거 토너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에센스 로션 추천을 들었잖아요. 저랑 진짜 이 라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집 룸투어 할 때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머리가 이게 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감거나 뭐 하루 안 감으면 떡지고 좀 냄새나고 이러는데 이거 머리 감고 나서 뿌려주고 말리면요 진짜 떡이 안 져요. 진짜 저는 이거를 알게 된 이후로 이제 머리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앞머리 떡지는 건 막을 순 없지만 여기 두피 쪽에 떡지는 거는 이거 진짜 좋아요. 꼭 머리 감고 나서 바로 안 뿌려도 되고 머리 다 말리고 뿌려도 되고 이제 머리 안 감은 날 이거 뿌려줘도 냄새 좀 덜 나고 덜 찝찝해요.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 스토리에서도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겟레디를 많이 찍다 보니까 나이트 케어 제품들을 소개를 못 해드려서 지금 열심히 소개를 하는데 달바 이거 슬림핑팩 완전 좋아. 저는 이거 위로 안 뜯고 밑으로 뜯어서 썼는데 이렇게 슬림핑팩이 한 포로 되어 있고 12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어젯밤에 쓰고 잤는데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이 정말 잘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격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진짜 다음날 막 중요한 일 있을 때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면접 본다든지 그럴 때 전날에 이거 진짜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화이트 트러플이랑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진정 효과도 좋았고 완전 고보습. 그냥 다음날 얼굴이 꿀광이에요 꿀광. 너무너무 좋거든요. 진짜 이것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켜면서 이렇게 4개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바로 제가 2-3주 전에 구매한 이 아이패드를 정말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 켰어요. 사실 이거는 저의 구독자님과 약속을 한 거여갖고 오늘 꼭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켰습니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로켓 배송으로 구매하자마자 다음날 받았어요. 제가 구매한 거는 에어 10.5 3세대 그리고 와이파이고 64기가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실버를 사고 싶었는데 컬러가 이게 제일 저렴해갖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구매할 때는 576,490원이었는데 지금 들어가니까 617,000원으로 조금 또 바뀌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림 작업도 있기 때문에 애플펜슬도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애플펜슬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115,000원을 줬습니다. 이거 1세대일 거예요. 아마 2세대는 프로로만 그 된다고 해서 이걸 샀어요. 약간 그런 드로잉이 필요한 수업이 생겨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 이번에 그럼 수업하려면은 패드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이 우연찮게 나와서 거기 꽂혀서 계속 찾다 보니까 그냥 하나 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갤럭시 탭을 6년 전에 써보고 태블릿 PC는 두 번째예요. 근데 제가 기계치여가지고 여러분 뭘 쓸 줄을 잘 몰라요. 어쨌든 저는 과제를 하기 위해 샀고 그리고 이게 포토샵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 만들 때 좀 필요한 그런 이모티콘이랑 썸네일 작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 종이에 그리는 것처럼 막 사각사각한 맛은 없지만 이게 뭔가 반응이 느리다거나 좀 동떨어진 느낌이 하나도 안 나서 저는 그림 작업하기에도 진짜 좋았고요. 필압 같은 것도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툴들만 좀 사용법을 익힌다면은 그림 그린 데에는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툴 따로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여기 이제 있는 브러쉬 툴들 보면서 그림 그려본 건데 이렇게 그렸어요. 저의 실력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진짜 좀 열심히 이거 하루 종일 끼고 연습하다 보면은 그림 평소에 그리셨던 분들도 충분히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바로 요거 파워포인트를 밖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PPT 만들려면 집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아이맥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웬만한 자료들이 다 있고 파일들도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64기가가 정말 정말 충분해요. 전 게임도 안 하고 어플 같은 거 다운도 잘 안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작업을 많이 하시고 어플도 많이 까시고 그런 게 용량이 좀 많은 게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큰 용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모든 전자기기를 다 애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연동이 돼서 저는 정말 정말 편하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은 막 크게 없어요. 제가 살짝 와이파이여서 조금 불편한 거랑 애플 펜슬이 너무 비쌌다 그거랑 정품 케이스가 너무 비쌌다 이 느낌? 이게 반만 달린 건데도 5만원을 넘었나? 아무튼 그래서 5만원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거 반만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건데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태블릿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에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감도 딱 적당해요. 얘보다 작았으면은 확실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가 이 정도 크기는 돼야 저는 뭔가를 하기에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유익한 후기는 아니지만 기계치의 후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마저 과제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만 카메라를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의 오늘 하루도 끝납니다. 안녕.